자랑 송파 케이블 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어떤 분인가요? 아, 멋진 분 나오세요. 강나루. 네, 참가자 어서 나오세요. 박수로 환영하세요. 네, 마천동에서 온 강나루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래간만에 폭성 듣네요. 참 고맙습니다. 이제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? 네.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원래 그 마천동의 송파상운에 버스 일을 하고 있는 버스 운수 종사자입니다. 네, 버스 기사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. 야, 몇 년 하셨어요? 네, 올해 13년째 하고 있습니다. 네, 힘들지 않아요? 그래도 좀 요새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희 좀 열악하긴 한데 많이 좋아져서 근무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차다가 버스를 못할 것 같아요. 무서워서 커서. 저는 큰 차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차를 못해서 제 차 자가용을 후진에다 두 번 받았습니다. 그러세요? 그럼 저하고 둘이 다 초보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노래를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? 저는 요즘에 그 요양원에 봉사 좀 다니고 있고요. 그 저희 또 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좋은 일 좀 하고 싶어서 봉사 좀 다니고 있고, 쉬는 날은 또 우리 음악 동호인들하고 개치동에서 또 사무실에 서서 같이 연습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음악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죠. 어쩐지 아까부터 바지가 버스 운전수 바지가 아니야. 내가 뭐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버스 하다 보면 별난 사람 많죠? 네, 버스에다 보면은 참 여러 사람이 많은데요. 잊혀지지 않는 승객. 제가 그 3.2.14를 하면 올림픽공원으로 해서 동서울 터미널 돌아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, 그 돌아서 오는 날 돌아서 오면 올림픽공원에서 방역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앞차하고 간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뭐 손님이 뒤에서 오면 못 봤습니다.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저기 앞에서 먼데 손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태워갖고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거기가 공원 아닙니까? 올림픽공원? 조깅하는 분이셨어요.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. 버스 타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마라톤 하는 분이야. 네, 뭐 기다렸더니요. 와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. 그러세요. 버스 운전사 하면 재미있는 분.
별거 다 했지만 다 참지요? 그렇습니다. 예. 여러분들도 버스가 사실은 월급이 많다고 하지만 그 3대 업종이라 굉장히 일당 100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. 그래서 기왕에 타실 것 같으면 기사들한테도 좋은 말로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면서 받으면은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박수 보내시고. 그런데 웃기는 기사님도 많아요. 승객이 아시오? 기사님 어디로 가요? 그러면 앞으로 가요. 아 여기 어디요? 버스 아니요. 아 장난하세요? 아니요 운전합니다.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. 네, 버스 타면은 대답의 사람은 버스를 안 보니까 여름이 돼. 막 만 원이에요. 어머니 저 터져! 그래도 저 터진다고 얼마나 무서워요. 내릴 때 보니까 새우젓 비닐봉지가 터져가지고 새우젓 봉지가 터지는 걸 우리 그렇게 들었거든요. 대답의 사람 많지요. 건강하시고 네, 무리하지 마시고. 네, 제가 성대묘사를 아, 그래요? 아, 누구? 짐승? 네. 아, 제가 그 성대묘사를 몇 개 하는데 제가 전에 그 수락산에 한번 갔었습니다. 이쪽 청학골 쪽으로 해서 갔는데 거기는 네, 그 산꼭대기에 가면 그 산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돼지 소리를 좀 이렇게 냈는데 그 산장에서 나오시는 두 분이 한 분은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멧돼지가 도색 걸렸나 봐. 딱 그랬더니 그 옆에 있으신 분이 또 하는 얘기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.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재밌게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. 아 정말 돼지고 돼지가 죽기 직전. 아 그거는 도색 걸렸거나 목을 찔렸구나. 그런데 야, 또 다른 거 동물도 하나 해봐. 지하철 소리 하나 내겠습니다. 전철이 들어올 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천역에는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 철도 4587 철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이 버스 기사님 이 정도 재밌으면은 다 즐겁죠. 감사합니다. 네, 안전운전 하시고 박수 보내게. 선생님, 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